반갑습니다. 뉴욕키다리쌤입니다. 오늘은 오랜 동안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고 시작을 했었던 뉴욕키다리쌤의 초기부터 구독자이셨고 또 매일같이 댓글을 달아주시던 저의 오래된 구독자 시청자이시죠. 저한테 궁금한 점이 많으시다고 수십 번은 좀 과장입니다만 수번에 대해서 이메일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좀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래된 구독자이시니까 제가 답변을 또 안 해드릴 수도 없고, 자, 이런 가운데 있어서 제가 영상을 준비해서 찍기 시작을 한 지가 벌써 한 4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참에 본격적으로 Q&A라고 하죠. 네, 제가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조금은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제가 저희 시청자, 구독자하고 이렇게 마주 뵙게 되는데 우리 시청자이신 분이 얼굴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목소리만 나오게 되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질문을 해주시는 내용이 사실 많은 공통된 의견들이 있으실 거라고 판단을 하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고요. 또 그 외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날씨가 참 화창하고 덥죠. 네, 더운 날씨 속에 저도 모처럼 매번 이 스튜디오 촬영만 하다가 오늘은 실외에 나와서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셨던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예, 가장 기본적인 말이 될 텐데, 네. 키다리쌤은 미국에 오신 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제가 영상에 그 정보란에도 적혀 있지만 지금 이제 26년째, 27년째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네. 미국을 오시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어떤 뭐 계기가 있죠? 그런 계기들을 얘기하다 보면 술 한 잔 먹고 그냥 뭐 널브러져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한없을 텐데요. 사실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했었죠. 또 나름대로는 잘 나갔고 또 여러 군데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던 차에 또 회사에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던 가운데 있어서 저희 회장님,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저희 회장님께서 적극 권유를 하더라고요. 가서 공부를 좀 더 해보지 그러느냐, 이런 분야에 공부를 좀 더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저희 회장님이 저하고 같은 사내 커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설득을 받았고 1년이 넘어서면서 갈등과 갈등 속에 제가 와이프가 되시는 우리 회장님께서 제시하는 거에 따라서 뉴욕을 와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뉴욕 생활을 하게 된 게 계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시던 일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유튜브도 하고 다른 일도 하시잖아요. 네, 다른 일이 제 메인이었고 또 하고 있죠. 아, 그럼 그 메인의 주 업종이 뭐였죠? 사실은 제가 몸을 담고 있은 지가 거의 30년 이상이 되고 있는 분야가 이 광고 마케팅, 그 다음 기업의 컨설팅, 그리고 애드버타이징과 디자인이 접목이 된 분야, 요 세 분야하고 또 이제 언론 쪽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분야를 제가 공통적으로, 광고 대행사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있은 그 루트가 지금까지도 제가 사업으로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메인이 이제 기업 컨설팅, 기업 대 기업으로서의 이제 M&A 과정 전에 필요로 하는 정보, 제가 이제 또 브릿지 역할 컨설팅을 해주고 또 한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는 많은 기업들을 제가 미국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SED이라 그러죠. 그 부분을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미국 내에 있어서는 클라이언트를, 이제 저도 사업을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들을 통해서 사업 발전을 하기 위한 기업 컨설팅, 그리고 그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인사이드에서 인프라 구축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의 애드버타이징과 디자인 쪽까지 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많죠. 많은 일을 하시는데요. 근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뭐 저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미국 사회에서 성공이라면 성공을 거두시고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유튜브를 채널을 개설하고 네.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컨설팅과 또 많은 분들의 삶의 상담을 해주는 본의 아닌 일을 사실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거는 제가 돈을 받고 했던 일들은 아니고요. 제 직업상 제 클라이언트들이 굉장히 오래되신 회사들이 많고 또 어떤 친분관계가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깊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어려움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오래 사셨으면서도 지식적인 분야가 본인들이 알고 있는 이 바운더리라 그러죠. 자기만의 울타리에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고 이제 저는 업종을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하는 모든 비즈니스 필드를 다 저희 클라이언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제 알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다 보니까 정말 그게 투마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라는 어떤 그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매체를 제가 이제 접하다 보니까 아 차라리 이럴 거면 내가 경험을 했었던 분야를 내가 실질적으로 느꼈었던 분야, 정확한 일들, 그리고 나의 실질적인 생활에서의 느낀 점을 많은 분들한테 좀 공유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것이 저한테는 보람되는 일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특히 운영을 하시면서 네. 기억에 남는 보람된 일이 있으세요? 보람되는 일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상을 올려드려서 정보면 정보, 이제 정보를 많이 제가 다뤄드리는 케이스가 초창기 때부터 됐는데 정보를 통해서 본인들의 삶, 한 가정의 삶의 라이프까지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케이스를 많이 답변을 해주세요. 뭐 예를 든다면 제가 한 3년 정도 전에 올려드렸었던 한국의 1세들이 한국으로 다시 여기민을 가는 것이 왜 그런가, 그리고 요즘의 트렌드가 왜 그런가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이민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역이민을,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고 싶은 1세들, 1970년대 이후에 오신 분들이 갈등을 느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과의 상의가 결정이 옳은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던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역이민에 대한 결정을 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주시면서 아 덕분에 뉴욕키다리쌤 덕분에 결정을 바로 짓게 됐습니다. 한국에 제가 부모님의 재산과 제가 모아뒀던 돈을 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내면서 정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많으세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다뤄드렸던 이민법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유학생부터 취업비자서부터 영주권 이런 단계를 거듭해오면서 단계를 밟은 사람이었고 제 회사를 통해서 스폰서십을 해주면서 많은 직원들을 제가 영주권, 취업비자를 내주고 또 성공을 대부분 대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노하우를 말씀드렸을 때 변호사님 분들이나 회계사님 분들이 해주지 못한 좀 비하인드의 어떤 노하우, 인포메이션을 드리면서 도움이 됐다. 또 최근에 와서는 엊그저께 올려드린 한국에 가실 때에 한국에 입국하실 때 돈을 얼마를 가져갈 수 있나 그것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중 국적자가 내가 여권을 미국 여권과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갈 때 무엇을 써야 되느냐, 미국에 들어올 때 무엇을 써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들을 제가 드렸을 때 답변이 돼서 너무너무 고맙다, 뭐 이런 얘기들이 포함이 제일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채널이 작을 때는 보통 그 댓글들을 달 때 거기에 대해서 답글을 다는 그 유튜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채널이 커지면서는 네. 보통 댓글들을 그냥 몇 명 분들한테만 달고 네. 그냥 이렇게 넘기고 이러시는 그 유튜버들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계속 쭉 채널을 지켜보면서 네. 키다리쌤은 보시면 하나하나에 거의 다 댓글을 다 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게 혹시나 뭐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중요한 이유는 없습니다. 왜 이제 간단히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저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한국에서 하면서도 강원도 오지에서 생활을 했는데 가장 그리웠었던 게 저는 아스팔트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리웠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군대 시절에 뭐 한두 달 만에 제가 사람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 그러면 할머니만 봐도 반갑고 할아버지만 봐도 반갑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가지고 하면서 댓글을 달면서 많은 분들에 대한 피드백 그런 것을 들었을 때에 제가 그분들에 대한 반응 그리고 저하고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가장 저한테는 재미와 또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생각하시고 그것에 대한 글을 올려주신 건데 시간을 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 게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가. 우리가 뭐 그 편지를 쓰게 되면 그 편지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채널을 운영하셨는데 네. 앞으로 뭐 10년
나의 계획은 뭐 5년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기한이 있으신가요? 유튜버를 계속 하겠다. 없습니다. 이 기간까지는 없고요. 사실은 제가 이 채널 말고도 두 개의 채널을 더 하고 있는데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고 또 저 또한 그에 대한 보람도 있고 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느 맥시마이즈가 되어 있는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정해놓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운더리가 따로 없죠. 아, 네. 근데 교포사회에서 이제 그 뉴욕 키다리쌤은 유튜버로서 굉장히 좀 자리를 잡고 계시는데. 아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죠.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떤 유튜브를 창설하려고, 채널을 개설하려고 하는 후배 유튜버들한테 네. 한마디 해주신다면? 글쎄요, 이거 너무 포괄적이긴 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본인이 좋아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야 열정이 있고, 이런 말이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천재를 따라갈 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천재를 앞서가고 천재의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사람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사람이냐면 자기가 좋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천재도 최선을 다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도 더 앞서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루트, 그 바운드리의 범주에 포함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해했던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네. 좀 궁금증은 좀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아, 그러셨어요? 예. 다행입니다. 많은 저희 구독자분들도 같은 해소가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키다리쌤하고 이렇게 직접 얼굴을 맞대고 네. 얘기를 해보니까 네. 또 영상에서 뵙는 거하고는 또 다른 친근감을 느끼겠거든요. 더 늙지 않았나요? 아니요. 실물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앞에 있는데 뭐 무슨 말을 못 하시겠습니까? 예.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네. 좀 더 여러 가지 질문을 아, 또 질문을 하시려고요? 아니요. 아니, 그냥 많은 계속 시청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많은 구독자들이 또 궁금해 네. 하시는 거를 네. 좀 이렇게 모아 가지고 이렇게 네. 가끔 Q&A 같은 네. 이런 그 코너를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아, 예. 실시간 방송이라 그러죠. 라이브 방송을 제가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꽤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실시간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이제 팬데믹이 조금 이제 엔데믹으로 가다 보니까 저도 조금 느슨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게 채널이 어떤 소통이 가장 좋았었던 분이긴 하고 또 그때의 라이브 방송을 원하셨고 좋아하시고 기억에 남아서 지금까지도 안 하느냐 이번 주는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기는 해요. 그런데 앞으로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고요.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처럼 과감하게 저를 극구 어떻게든지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주실 수 있는 뭐 그런 열정이 있으실 수 있게끔 제가 언젠가는 이제 조금 이런 시기가 끝나면 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과의 만남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과 같이 이렇게 또 좋은 이벤트도 좀 하고 이런 기회를 생각은 하고 있는데 기네요. 이게 지금 팬데믹 기간이.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막 생각이 났는데요. 네. 유튜브를 하면서 너무 하기 싫다. 네. 때려치고 싶다. 네. 막 이렇게 느끼신 적은 없으세요? 있긴 있습니다. 언제세요? 가끔 한두 번 있었는데요. 제 얼굴에 대해서 뭐 뉴욕키다리쌤이라고 얼굴이 사각이 아니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댓글을 다신 분들. 야, 그래도 인사말 좀 그만 좀 해. 그 뭐 건강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 그런 얘기 다 입 바른 소리니까 하지 마. 라든지 또 목소리가 말이야 그 목소리 듣기를 죽겠는데 목소리 연습 좀 하세요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들이 가끔 있으셨어요. 근데 인정은 하죠. 제 자신도 인정을 하는데 나이가 10대 20대도 아니고 제가 이 본연의 본업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아, 멘탈로서는 강해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순간 뭐 내 얼굴이 사각이라고? 라고 내 얼굴이 진짜 사각인가? 그래서 이렇게 거울을 보는 그 순간을 보면서 아, 내가 이거 굳이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될 사람이었나 이런 시간을 만들 필요가 있었나 라고 순간 느낀 적은 있었습니다. 아, 키다리쌤도 네. 댓글에 상처 받으시군요. 아, 받죠. 아무래도 인간인데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또 말의 상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 앞으로 댓글 다시는 분들 네. 외모 비하 이런 발언 생략해 주세요.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대놓고 참 비한다는 게 사실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이 이번 오늘 영상의 주제는 좋았습니다. 나빴습니다. 이런 영상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영상은 아쉽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더 오가면 좋지 않을까요? 네 얼굴은 사각인데 말이야. 뭐 뉴욕키더기쌤이라고 이런 말씀보다는 네 목소리 듣기 싫어 죽겠는데 그 목소리 계속 들어야 돼? 라든지 이런 말씀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서로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제가 직접 본 키다리쌤은 네, 사각이 아닙니까? 핸섬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진짜 사각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아, 저 오늘 상처받아서 내일부터 영상을 못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유, 몇 가지 질문 드렸는데 아주 네. 성실하게 답해 주셔서 아유, 감사하고요. 예, 예.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 길 찾아와 주시고 날씨 정말 더운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그 궁금증을 그래도 저한테 물어보신다는 건 그만큼 애정이 있으신 거잖아요. 해주신 그 시간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직까지는 회복이 다 안 된 상황이라 다소 좀 얼굴이 예전보다는 좀 노안이 좀 오기도 하고 얼굴이 조금 피곤한 기색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